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부 전회장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일단 날씨가 춥고 해서 집에 꼼짝없이 있다가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추운 날은 싸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싸돌아다니다가 진짜 말 그대로 감기 걸릴 수 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또 재밌는 이야기를 또 들려드려야겠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 산타랠리가 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산타랠리는 벌써 지나간 것 같습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산타랠리 아무래도 좀 끝난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벌써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산타랠리가 물 건너 간 건지 안 간 건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도 있고 뭐 갔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있으면은 한번 또 기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타랠리 연말에 산타랠리의 비상등이 켜졌다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연속 상승을 했어요. 2560선을 회복했는데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개미들이 연일 조단위 물량을 쏟아냅니다. 조단위 물량을 쏟아내더라. 증권가에서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개인의 매도 물량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금리 인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 배당 이걸 노리고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어요. 그래도 증시 상승폭은 뭐 제한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이날 코스피는 15일날 전 거래일 대비 19.38포인트 올랐지 않습니까? 2563.56에 마감을 했어요. 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다 그렇게 밝힌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1.34% 오른 데 이어서 이틀 만에 52.90포인트나 이제 상승을 한 거죠. 52.90포인트. 이날은 특히 개미들이 연이틀 1조 원이 넘는 매물을 던졌습니다. 던져가지고 지수 상승을 억눌렀어요. 개인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4일 1조 3840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이어서 이날도 1조 1000억 정도 넘는 그런 물량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틀 동안만 2조 5000억 정도 가까운 주식을 처분한 거예요. 2조 5000억이나 그냥 팔아친 겁니다. 팔자 팔자 해가지고 나가는 거야 지금. 개미들은 이날 전기전자 업종을 3,955억 정도 순매도한 것을 비롯해서 운수장비가 2,363억, 금융업이 1,109억, 유통업이 144억, 운수창고 187억 등등 해서 기계가 993억, 철강금속 1,045억 등 주식을 대거 처리를 합니다. 이날 상승 출발한 그 코스닥도 개인들이 홀로 1000억 정도 가까운 물량을 이제 쏟아냅니다. 쏟아낸 탓에 2.28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838.31에 이제 마감을 한 거죠. 반면에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8500억 한 3000억 정도 이제 이상을 사들여 가지고 코스닥에서도 나란히 이제 매수 우위를 이제 보인 겁니다. 개인들이 매도 우위를 보인 것은 비단 14일하고 15일 뿐이 아니라네요. 개미들은 코스피가 2500대로 다시 올라선 이달 8일부터 이달까지 약 4조 원이 넘는 물량을 팔아치웠어요. 4조 원이 넘는 물량을 팔아치웠는데 같은 기간 코스닥도 4300억 정도 이상을 순매도를 했죠. 이달 들어서 개미들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이 삼성전자더라고요. 9,811억, 하이닉스 3,577억, 네이버 2,296억, 카카오 2,170억, 셀트리온이 1,970억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팔아치웠고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274억이네요. HLB 1,242억, 에코프로 847억, LNF 842억 정도를 팔아치웠습니다. 많이도 팔았네요. 보니까 많이도 팔았어요. 금토업계에서는 개미들이
이제 상승장에서도 막 대량 물량을 쏟아내는 이유를 어디서 봤나 했더니 연말 양도세에서 그 부담에서 찾은 것 같아요. 연말 양도세 부담. 너무나 부담되는 거야. 일단은 추경호 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히니까 개인들의 매물 출회를 좀 부추기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세법에 따르면 개별 주식 종목의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도 대주주로 간주를 합니다. 그 주식 양도 소득의 20%를 징수를 해요. 20%. 작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과세 표준 그 3억 원 초과하면은 25%를 또 징수하는 거야. 엄청나게 징수를 합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은 20년 4월부터 10억 원으로 유지가 됩니다. 과세가 시작된 2000년에는 대주주지 그 기준이 100억 원이었는데 2013년 50억, 2016년 25억, 2018년 15억, 20년에는 10억 정도로 이제 그 기준이 이제 강화되는 거죠. 그 이후에 고액 자산가들이 연말마다 세금의 회피를 위해서 주식을 마주 대거 매도하는 그런 행태가 이제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도 해외에는 없고 국내에만 있는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증시 전반에 매도 부담이 커졌다. 그런 겁니다. 나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해외에도 없는 걸 가지고 왜 만들어가지고 이 주식을 투자 그 환경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증시 상황을 더 악화하게 만들지 않아요? 응? 그렇게 그참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꼴을 못 봅니다. 응? 도대체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한때는 뭐 3억을 낮추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 때 그때는 야 이제는 뭐 하여튼 10억인데 10억도 좀 그래요. 이제 주식 투자하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뭐 슈퍼개미나 뭐 매점개미나 하여튼 개미들이 좀 있어야죠.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문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걸못 만들기커녕 그냥 오히려 그냥 세금만 뜯을 생각을 하니까 다 팔라고 하잖아. 그럼 연말 되면 또 떨어지고 연초 되면 또 이상이 또 오르기 시작하면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걸 떠나서 좀 꾸준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응? 그러니까 맨날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이고 지지부진한 겁니다. 누가 이거 한국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다 그냥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오히려 속편하죠. 우리는 금감원이나 금융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특히 국회의원들 좀 제발 좀일좀 하자. 일좀 해. 우리 혈세 엄청 뜯어먹으면서 이놈들 국민들 피바람 벌 생각만 하고 있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큰일이네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